두상을 제거합니다. 타격 치우고 배짱 좀 부려볼까? 짠. 완타레기. 금속화 사열 클로스라인. 클로스라인. 그러고 보니 저 일러스트에서 만든 거 도둑놈들이네. 꼴 좋다. 코드블루님 반갑습니다. 기사 회생. 완타? 심장 완타. 완타. 뿅. 아야. 그러게요. 웬일로? 저 이벤트가 웬일로? 파열 징끈 영절. 딜 카드가 강타 클로스 라인밖에 없네. 어떡하지? 어떻게든 되겠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그냥 포션 쓸걸 그랬네. 고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약사. 과연 나이스. 되게 포식 병법성 의심 의심. 기사생으로 태울 수 있긴 할 텐데. 아이고 진짜 뭐야 이건. 아, 딜카드 싹다 빠졌네. 허비.
야, 제발. 첨탑 워즈 첨탑. 냠냠냠. 고. 허미, 이걸 참호를 줍니까? 더 줄이자.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실수한 것 같은데. 아르히리님 반갑습니다. 6, 13. 여기서 포션 빼면은 6성형. 이제 간다부터 잡읍시다. 실세트. 애초에 육각령 잡을 딜이 없는데. 이도류. 이도류. 뽑아서 쓰기. 철파 대검 소를 망했네. 끝까지 이렇게 나오네. 호버라버라버님 반갑습니다. 그나마 대학살이 제일 세잖아. 약살이 확실히 불안정하죠. 특히 초반에 강타랑 같이 잡혀서 더 짜증나요. 대약살 이상하게 잡혔네. 힘포션이 살렸다. 지옥불, 몽둥이질, 포식, 더블 포식.
포식, 이도류 포식. 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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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돌 짚고. 거기서 발생하는 체력 손해는 포식으로 메꾼다. 일단 의심부터 좀 지우고 싶은데. 저희가 야상적 있네. 포식특 시에 나옴. 16 28 포식 라우저를 그림만 하십니다. 배그 아바롤 하스님만 하십니다. 흘려보내기. 별로 안 쓰고 싶은데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핸드 미쳤구만. 아, 아 그지 같은 핸드. 기각이 어렵다. 사실 포식각을 본 것이다. 몸밥. 딸기 베개. 의심 변화면은 저주 나옵니다. 그래도 여기는 그거 있네. 무감각. 언제 잡힐진 모르겠는데. 허미. 왜 이렇게 세냐. 대검뿔. 몸박 하나 더. 무감각. 그저 갓. 주판? 드로가 없네. 아쉽다. 백년 퍼즐로 기사회생 각을 보고 그지 같은 의심. 이도류 무감각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백년 퍼즐 갈까?
백년파괴 가자. 무감과 몸박으로 갑시다. 광폭화 필요 없지. 보기도 힘드네. 승천이 아직이신가요? 그것은 운빨 남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배틀런 이번에 저거 스피드런 준비해놓은 게 없어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좀 멀어서 쓸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근데 어쩌다 보니 또 트파는 가게 됐네요. 배틀러는 멀어서 못 가는데 뭐가 좀 이상하구나. 전투 체면 드디어 나왔대. 최후의 타격까지 제거를 하고 스파는 시청자분들이 많은 후원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인하여 저 뭐냐 스파는 갈 수 있게 됐네요. 슬더스 스피드런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거 완전 운빨이잖아. 예, 현돌 패치가 있었습니다. 어그로꾼입니다님 후원 가자. 어그로꾼이다. 아 저거 팬더 옷 입고 어그로꾼에 어그로색. 아이고 몸박이 하나 더 나왔어? 아니야 기존에 있는 거 이 도류로 쓰는 게 기존에 있는 거 이 도류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한 장 더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몸박불이 공짜로 나왔으면은 쓰자. 흘리나 전체 정도겠지만 전체가 더 낫겠죠. 아 광폭화 이거 버섯 있어서 한번 해볼만 하긴 하겠네. 백 조짐. 아 포식 쓸걸. 까꾸기님 반갑습니다.
이도리오 무감각 젠장. 이도리오 무감각 너무 욕심인데. 이도리오 타이밍 겁나 안 맞네. 근데 지금 욕심만 부리면은 죽을 것 같거든요. 이도류 무감각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 뒤지기 싫으면. 부산은 자꾸 세지는데 현돌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로 바뀌었습니다. 이도류 무감각 드럽게 안 잡히는 스틱. 현돌 충분히 집을 만회했죠. 하지만 쉐가 나온다면 이도리오 먼저 써야 되는데. 아씨. 아, 이도리오 먼저 써야 되는데. 에, 암튼 잡았다리. 서순했다. 포식 사신 잔혹성. 잔혹성으로 선천 달아서 바로 백년 퍼즐 볼까? 근데 체력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잠시기. 브리즈 크림님 관로 감사합니다. 무관객 기세야생 몸박 해야죠. 나중에 진화 나오면 운영법이 더 바뀔 거고, 안 나오면 잇몸으로 해야지. 잔혹성 선천 달아서 백년 퍼즐 보고 기사회생 각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하루새끼. 어피합시다. 3코스트로 굴릴 수 있는 덱이잖아. 아, 지금 4코스트지? 그러면은 어피해도 되겠다. 초커는 미친 짓이고. 아니 표식 지금도 드로우 급한데 두 장이나 더 막는 거는 좀. 상점 가면서 카드 지웁시다. 엘리트 볼, 엘리트 상점. 이렇게 아니 다굴이 심하네요. 에라이. 빠꿍 오지는 부분 인정. 인정.
포식각을 조금 보고 싶었는데. 전장 2타 절단. 치약? 아니야. 근데 치약으로 잔혹성 막아지나? 안 막아지지? 저거 하나지 옵션이. 뭐지 우지? 수비 하나 지우면 되겠다. 아, 광폭화 지울까? 광폭화가 제일 필요 없네. 어예. 파열은 좀 오바 아닐까요? 이돌 타는 게 좀 아쉽네. 그렇게 없었구나. 스킬 포션 난관. 근데 난관 아니 넣긴 넣어야겠죠. 이게 넣긴 넣어야 돼. 나중에 다 태우고 나서 현자 타임 무마하려면은 카드 아직 있음. 누굴 죽이지? 저. 두 대 때리면 되지. 몸풀기 필요 없죠. 꺼. 이도류세 넉성. 저승가는 지름길. 무겜가? 아니 이게 왜 이때 뜨냐고. 쟤는 저건데 불가침인데. 에잇. 그러면은
라는 건 내 생각. 장화, 회생, 절심. 무감 절심으로도 데미지 땡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코스트만큼 값어치를 하냐? 요거지. 걸러야겠구나. 지금 딜이 그렇게 모자란 상황은 아니니까요. 난관 슬내 포식. 조졌다. 젠장. 이게 안 나와? 뭐야? 패스의 모듈. 아, 첫 턴에 썼구나. 이러면은 큰일 났네. 보식을 미리 뺄걸 그랬나? 야, 뭐 지금은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미소기는 나가십니다. 됐다, 낫다. 야, 이거 위험한데. 하! 잘못 썼다. 진짜 위험한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뒤질 뻔했네. 네, 저것도 현돌이라고 깨알 힘 1 오른 거 봐. 얘도 피 많으니까 이도류 무감각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으려나. 아씨, 안 나왔어. 아, 세상 다 썼네. 그래도 난관회생이 들어갈 거니까. 이도류도 필요 없지. 해골도 업데이트 되네요. 킹모한 갇힘 무장해제. 진화가 없어서 무모한 돌진은 손해일 것 같고 그냥 생긴 거 바뀌었어요. 무장해제 얘네들한테 전등 글자 되게 옛날부터 깨져서 나왔던 것 같은데.
현둥이. 아이고 이런. 한 장 한 장 줄이는 게 더 간절해질 때네요. 아, 피포션. 부처앤스업 또 나오네. 한 장이라도 더 지우고. 왜 여기서 가방이 나와서 사람을 가방 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지울 것도 딱히 없어서 가방으로 합시다. 강화할 거 없지. 엘리트 가자. 이번 턴은 쉬어가는 턴이고. 됐다. 저기 힘을 1 추가로 얻고 포스트를 하나 더 얻습니다. 행꽃 재물. 세상에 주작이네. 아무튼 주작이. 과일로우가 된다. 아 뭐야 이거. 강타도 안 나오고. 아이 강타라도 나오지. 이것도 주작이네. 아무튼 아 몰라. 아무튼 다 주작이네. 실수했네. 실수했다. 잘 먹고 잘 큰 쌀 아이언 크랩들. 뭐 딱히 파워카드 들어있는 것도 없으니까. 아 파워카드 무감각 써야 되지. 이 노려 무감각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여섯 장 들어오니까 지금 들어오고. 난관 회생 타자. 응? 아이고, SKQWD님. 안녕히 가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이 노래 못 간다. 다 쓰지 말고 하나는 안 되겠어. 난관회생 빼고 채워야 되지. 뭔가 한 장 더 쓰고. 난관회생 돌릴 수 있게 핸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난관? 뭔가? 전치. 여기서 뭔가? 난관? 대신? 백방어식 사이자노. 이럴 수도 있구만. 강타 넣는 게 낫을까? 난관? 온갖, 온갖, 전수? 난관? 대신? 백방어 너무 편하는데. 달팽이 졸라 싫어. 진짜. 얘는 어려워서 싫은 게 아니야. 그지 같아. 하나. 둘. 이도류 버리면 안 되는데. 이도류 그러면 포식에다가 넣어야 돼? 아, 대학살에다가 넣자. 저번에 알아서 산거. 이도류 대학살. 대신. 턴 아끼고. 네. 전체 플러스 아이씨. 같은 달팽이색 진짜 극혐네.
쓰레기 같은 탈북이세요. 탈북이 너무 싫어 진짜. 다음 턴은 이도류 무관각 한번 더 들어갈 거고. 개싫다 진짜. 진짜 탈팽이 너무 싫다. 엿 같은 탈팽이. 이건 차이겠죠? 살 것도 없다. 힘포션? 뭐 딱히 살 거 없다. 그죠? 50. 아, 끔찍했다. 전출. 회신. 무관. 회신. 근데 그게 없네. 진화가 없네. 나 소멸 카드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드로우 최대한으로 보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지금은 이도류가 그렇게 필요 없을걸요. 이거 다 태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비용신겜. 비용신겜. 아, 제발. 진짜. 야, 니들이 진화 줄 거지? 응? 아, 믿는다. 응? 진화 줄 거지? 응?
진환이 시브레이스 타락 쓰면 제가 죽는다고요. 똥락 이거는 진짜 이도류 무감각 들어가야 된다. 제발 심장님 심장세기 진화 없으니까 이렇게 힘드네. 진화가 얼마나 사기카든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죽었는데요. 진짜 개같아. 들어오 천천히 봐야겠다. 이래서 얼눈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면 되거든요. 얼둔 의문의 패배. 이도류 임마 제발 좀. 모르겠네.
개 힘드네 진짜. 안 나왔어. 비용신 게임, 비용신 게임 진짜 드로우 한 장 갖고 자꾸 이럴래 진짜. 어? 비용신 같은 게임. 아니 진짜. 아니 자꾸 카드 한 장 갖고. 아니 세상에 이봐. 병신 게 진짜 병신 같은 게. 에 이딴 게 뭐가 이쁘다고. 나 먹었다. 아야. 도그라이크 게임. 아니 그걸 왜 써 미친. 아니 아니 남았나? 살아 남은 것 같은데. 됐다. 됐어. 답을 찾았어. 교신 같은 애인데. 아, 그래도 이번에는 써도 되지. 아, 여전히 핸드는 병신이지만 해냈어. 게 힘드네 진짜. 아니 자. 아니 대학살은 죄가 없죠. 아니 허니 진짜 할 말이 딱히 없다. 아니 그 없어서도 체력 70이나 남아있어요. 70이면은 사일런트 게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체력이 70이 안돼. 그 20방어 없어서도 깼죠. 허미 덱도 짜다리 두껍지도 않은데도 이도류 무감각하는 게 이렇게 힘드네. 아, 기쁨의 노래를 부르세니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에라 모르겠다. 귀요미 에 3 더 이상 4 더 이상 에
어우, 다행이다. 깼다. 5 더하기 5는 귀염, 6 더하기 6은 귀염, 귀염이. 인터레스팅. 심장 반으로 깔라버리는 아이언클래드 센세. 저것도 술 먹고 했죠. 술 먹방은 매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가 아니지. 넷째 주. 아니다. 마지막 주. 마지막 주지. 너무 힘들었다.